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낮 12시 오클라호마 털사의 백인 우월주의자 폭도에 의한 흑인 살상 사건 100년을 맞은 연설을 합니다. 오늘 털사 방문에는 주택도시부 개발 장관 등이 동행해서 인종 간의 부의 불균등 해소 방안도 발표합니다. G7 국가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세계 공통의 최저 법인세안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분배를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별로 지원할 것인지 세계보건기구의 프로그램에 따라 배분할 것인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둔 스몰 비즈니스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8월에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돌아간다는 말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쿠데타 가능성을 말해 논란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물건값을 올리는 대신 물건의 양을 줄이는 기업의 결정들을 말합니다. 경기 중 기자회견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나오미 오사카 테니스 선수가 프렌치 오픈에서 도중 하차했습니다. 우울증이 문제의 시작으로 스포츠계가 술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커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모들을 위해서 신생아 용품을 사는 그 부모들에게 깜짝 선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가 지금 9시 2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굉장히 그 모든 것이 제가 이 얘기를 한 다섯 번째 드리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정책의 변화도 빠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고 오늘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가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미국이 시스템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일종의 그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꼭 백인과 흑인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소수 인종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첫 번째는 아주 그 오랜 역사에 집중을 해야지 되지만 두 번째로 소수 인종들에게도 다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아닌 소수 인종에게도 중요한 영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 그 양육비를 매달 $300, $250씩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도 결국은 포스트 목적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빈곤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는데 딱 꼬집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에게만 지원을 하면은 술렁이고 그러나 모든 그 부모들에게 그 같은 그 자녀 양육비를 지원한다 하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용해가 되기 때문에 그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클라호마주의 털사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일부는 디테일도 발표를 할 텐데 그 디테일에 따라서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앞으로 내가
내 사업을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야지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힌트, 나에게 베네핏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것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맨 앞에 선택한 아이템입니다. 그린우드라는 곳, 오클라호마에 그 그린우드라는 그 디스트릭의 문화센터에 가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정오의 연설을 하는데 대통령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백악관의 국내 정책의 그 총괄을 맡는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하게 어드바이즈하는 수잔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죠. 동행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001 그리고 일반 대중들과 접촉을 하는 총 책임자도 오늘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번 어제도 그 발표를 했어요. 백악관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면서 100년 전에 백인 우월주의자 폭도들에 의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방화되고 블랙 그 이웃들이 파괴됐는데 그것을 100년이 지난 오늘 다시 시스템적인 미국의 인종차별주의 같은 것을 없애고 고치고 그 커뮤니티가 아직도 리빌드 되지 않았습니다. 1921년 5월 31일 그 당시에 블랙 피플들의 월스트리트저널이라고 불렸던 그곳이 35블럭이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 숨지고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라도 100년이 지났지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클라호마도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이번에 최근에 법이 마련됐는데 인종 간의 과거에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도록 그러나 연방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그곳에 가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백인이지만 미국의 역사적으로 흑인 차별이 있었다. 그래서 그 흑인들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았고 지금이라도 그 흑인 커뮤니티를 또 개인을 흑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돕는 일을 연방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립서비스만 하지 않겠다. 돈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발표를 하는 겁니다. 타겟이요. 지금 그 연방준비제도와 노동부, 상무부 등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빈부의 차이는 불균등 분배 그리고 도저히 그 인종차별 그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부의 분배가 그래왔다는 거예요. 타겟이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가서 주택 소유를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주택 소유와 스몰 비즈니스 소유를 높인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양육비 지원처럼 아프리칸 아메리칸만 한다 하면 이게 호응을 얻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해서 물론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중점을 둡니다마는 소수 인종 커뮤니티라고 조금 더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과거에 잘못됐던 것을 뭐 시인하고 사과하고 리빌드 하는데 두 가지 열쇠가 있는데 하나는 공정한 주택법이다. 주택을 감정하는 것부터 규제하는 것, 개발 규제, 그 동네요. 그리고 누군가가 주택을 사려고 할 때 얼굴이 하얀 사람이 사려고 하는 거야? 얼굴이 까만 사람? 아니면 브라운이 사려고 하는 거야? 여기에 따라서 그 인종차별이 있다는 거죠. 융자, 이자율에 있어서. 그런 것을 가이드라인도 연방정부에서 다시 두고, 다시 주고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지금 리드를 해서 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것은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매사에 모든 일은 커넥트 되니까 연방계약자들에게도 이러한 그 차별을 좀 줄이도록 물론 연방계약자가 소수인종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같은 퀄러티를 갖고 있다면 뭐 그 소수인종을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을 해서 쓴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겁니다. 김창준 연방하원 의원이 연방하원 의원 되기 전에 연방정부와 소수인종으로서
계약을 해서 계약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바인 이쪽에서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고 하면서 연방 하원에 진출할 수 있었죠. 그런 형태의 것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계약자에게 소수인종과 관련된 일을 한다던가 소수인종 연방 계약자에게는 어드밴티지를 특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특혜라기보다 뭐 그동안 그 못 줬었던 권리 같은 것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흑인계 비즈니스를 살리고 흑인 소유의 은행도 지금 뭐 백인 소유의 은행과 흑인 소유의 은행은 뭐 짐작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보유율이라든가 그 돈을 그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100억 달러 커뮤니티 활성화 기금을 기간산업 안에 포함시켜놨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다. 흑인 커뮤니티에 얼만큼 그리고 나머지 소수인종 커뮤니티에 얼만큼 이런 형태로 구체적으로 좀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았던 곳 또 주거지가 모자라는 곳 그런 곳에 교통시설 뭐 기간산업과 마찬가지로 뭔가 아무튼 아주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비교를 해서 베버리힐스라든가 캘리포니아주의 남가주의 벨에어와 센트럴 LA 코리아타운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을 시작하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이자율 같은 것을 조절을 해서 또 그 커뮤니티 투자를 해서 지금 흑백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설령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이것은 아마 소수인종 다른 소수인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학을 졸업한다 하더라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대학을 졸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만은 대학을 졸업한다 하더라도 2014년 여러 가지 연방 자료를 분석을 해서 보면은 대학 졸업한 그 가정의 연 수입이 백인 가정은 45만 5천 달러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뭐 혼자 벌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가정의 그 네트 교육 그 대학을 졸업했을 때 14만 1000달러 물론 뭐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그 퍼센티지만 보면 됩니다. 똑같이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도 white people과 black people과의 사이에 3배 이상이네요. 4,4,16. 거의 4배 정도 수입이 차이가 나죠. 이런 것들을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가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대통령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도 처음이지만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을 해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경우는 백인이 고등학교 나오고 나서 버는 돈만 그것보다도 못 법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물론 뭐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백인인데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고 하는데 뭐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백인과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한 다른 소수인종과의 벌이는 이것을 연방정부가 인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백인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석사학위 받은 것보다도 돈을 더 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종 간의 부의 불균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러니까 아마 소수인종 가운데서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던 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굉장히 터프하긴 하죠. 그러나 나는 그쪽에 좀 경험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좀 그 터프한 그런 지역에 뭔가 그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쪽을 개발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100년 전에 그곳에 간다 하는 것이 꼭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실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다시 세계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업에게 세금을 지금 국내에서는 현재 21% 법인세를 28%까지 올린다고 제안해놨고 25%까지는 할 수 있다. 그것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럼
뭐 그렇게 많이 하면 우린 다른 나라에 가서 하지. 이렇게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입으로 기간 산업을 해서 또 그 기간 산업 안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소수 인종 커뮤니티에 배당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좀 부의 균형도 이루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해피하게 하면서 미국을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꿈이고 정책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법인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아, 우리 회사 다른 나라로 옮기겠어. 뭐 이렇게 하면은 끝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고 기업인들이 와서 삼성 같은 데서 어스틴에 공장 세우고 하는 것은 한국보다 어스틴이 세금 그 공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의 어떤 그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혜택 주는 나라로 나갈 수 있다 하니까 지금 뭐 한국은 뭐 미국과 법인세율이라든가 상속세율이라든가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그래서 그 나가버리면 그만이다 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G7 정상회담 런던에서 그 열리는데 거기서 그 재무장관들이 기업에게 물리는 세금 이 법인세를 최저 어느 정도를 해놓고 그리고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 이하도 많은데 그 이미 이하인 그런 국가들을 겨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기업이 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 없이 뭐 미국 기업 미국에서 기본적으로는 해야지 되게 그런 것을 하는데 G7 국가들이 오늘 아침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찬성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캐나다, 이태리, 재팬, 일본이잖아요. 이런 국가들이 하고 그리고 나면은 G20 정상회담이 또 10월 달에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확대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 국내에서 기간 산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 아주 그 중요하고요. 해서 세계적인 법인세 최저 그 법인세율은 15%로 제한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것과 국내적인 것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고 그럼 유럽에서도 좀 좋아하는 게 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테크 회사의 디지털 상품 이런 것이 그 국가들에는 좀 좋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반대하는 국가들도 많죠. 뭐 아일랜드라든가 이 케이먼 제도, 이 케이먼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가 있고 그 플로리다 바로 아래 쿠바가 있죠. 쿠바 바로 아래 이 케이먼 제도가 있습니다. 그 아래가 이제 뭐 그 자메이카가 되는 거죠. 자메이카하고 쿠바 사이에 있는 영국령이에요. 영국이 어딘데 저긴데 아직까지도 식민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곳 같은 경우로 많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그 기업들이 돈을 뽑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게 기업이 반대하려고 로비를 많이 해봤지만 G7 정상들이 찬성을 하면 이건 뭐 세계 그 각 정부가 그만큼 이제 수입이 기업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웃는 나라도 있고 우는 나라도 있어요.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죠. 개발이 아직 덜 된 국가라든가 막 개발하려고 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쁠 수 있지만 세계는 역시 그 국가의 그 힘과 그리고 그 힘에 있어서 어떻게 그 힘을 조금 신사적으로 잘 그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발휘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런 것을 조절을 하는 게 미국은 백신 외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백신 외교 하지 말아라. 백신 외교라는 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앞마당인 중미, 남미, 그리고 무슨 뭐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이런 지역에 백신을 많이 기부한다던가, 백신을 팔면서 자신들 국가의 힘을 그쪽으로 슬슬 불어넣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미국은 상당히 백신을 다른 나라에 기부를 한다던가, 판다던가 하는 것을 늦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적어도 반 이상이 한 번 이상은 백신 접종을 받았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많고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해서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이 8천만 명분인가요? 그렇죠. 8천만 도스를 6월 말까지 배분을 하겠다 했는데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한국에 55억 도스가 갈 것이고 그 주한 미군과 상대하는 한국군 등을 포함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콜롬비아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거든요. 여자 대통령이요. 우리 백신 좀 달라고. 백신 좀 달라고. 다른 나라와 계약을 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12월부터 도착하기 시작하니까 6월부터 6개월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다 달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백스라고 해서 인구별로 이제 그 백신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 인구별로 배분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백악관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외교적으로 백신을 그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더 급히 필요한 나라부터 줘야지 된다는 게 옳다고 믿는다라고 백악관의 백신 담당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Maybe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겠죠. 뭐 인구별로도 주고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그 미국의 정책에 맞춰서 더 먼저 줘야지 되겠다 싶은 국가에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인종 문제, 세계와 미국이 연관되는 세금, 기업 세금 문제, 백신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뭐 지금 최고로 조심은 해야지 된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제 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빠져나오는 분위기요. 질병통제국이 썸머 캠프에서 어린이들이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4개가 있잖아요. 영국, 아프리카, 브라질, 인도 해서 무슨 뭐 B117B1.351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그런데 그게 외우기 힘들고 하니까 사람들은 뭐 영국 변이 바이러스, 아프리카, 뭐 인도, 브라질 이런 형태로 부르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쿵후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차이니스 바이러스 뭐 이런 형태로 많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어제도 뉴욕에서 또 겪은 것들이 있는데 에이션 아메리칸이 그렇게 되는 경우 그 국가에 오명을 씌우고 그 국가의 국민에게 아주 나쁜 감정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리기의 알파벳 순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델타. 이런 식으로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지금 세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제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제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네요. 제어가 아니라, 제과가 아니라, 제규어가 아니라, 카후나 마사지 최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대통령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부통령이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서 다시 이제는 8월 달에 돌아온대요. 백악관으로. 1월 달, 3월 달, 8월 달까지 갔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요즘에 하는 일은 그 미국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대통령처럼
뭐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도되지는 않습니다만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도 만나고요. 재무장관도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뭐 은행의 CEO들도 만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일단은 그 아메리칸 그 레스큐 플랜이라고 이 기간 산업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름 자체가 뭐 다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랑 다 이렇게 합쳐서 해서 이 베네핏을 일단은 600억 달러 책정해 놓은 것을 이걸 어떻게 배분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그 타진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MSNBC와 인터뷰를 했는데 미카 브레즌스키와 인터뷰를 했고 뭐 어제 어디 다른 곳과 인터뷰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팬데믹이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어떤 오점 균열 상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그 자체를 재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이든 그 대통령이 오늘 그 털사 오클라호마에 가서 할 얘기와 비슷한 거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자본주의 그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전체적이라는 미국이라는 큰 함대가 계속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해서 재해석한다는 겁니다. 팬데믹이 그런 것을 더 그 강하게 또렷하게 보여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재정비함으로써 더 강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MSNBC의 미카 브레즌스키는 여성 앵커잖아요. 여성들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카말라 해리스가 뭐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뭔가 일을 할 때 뭐 검사, 검찰총장 뭐 이런 뭐 연방상원의원 할 때마다 넌 너무 어려. 아직 너의 턴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 뭐 한국에서 지금 하는 얘기와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 그 카멜라 해리스가 그들은 당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여자가 젊은 여자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면서 그 본인이 떨치고 나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모든 자리가 다 덕이라든가 아니면 그 포용력이라든가 이 지도력이 생길 만한 경험과 나이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단계 단계별로 성품하고 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중요한 지도자가 될 때 이게 없으면 다른 거 다 잘해도 망치죠. 말 잘하고 실력 있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이게 그냥 어떠한 그 조직에서의 부분으로 쓰일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취해서 쓰면 되지만 예를 들어 연방 상원의원 무슨 뭐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을 때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지 되고 사람들을 다뤄야지 되고 벌도 주고 상도 주고 해야지 될 때 이게 이제 그 덕이 필요한 거죠. 느긋함도 좀 필요하고 어쨌든 카멜라 해리스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저는 그 어제까지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주말에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였으니까 달라스에서 QAnon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음모론의 지금 대부처럼 돼 있는 조직인 QAnon의 그 컨퍼런스에 마이클 플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한 달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쫓겨난 연방수사기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러시아와 연관해서 사성 장군이긴 했어요. 그런데 오바마 시절에 너무 저 사람 극단적이다 해서 해고됐었죠. 그리고 나서 힐러리를 가둬라. 뭐 힐러리를 가둬.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픽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중간중간 다른 그 무슨 로비 비슷한 일들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러시아와 그런 저런 관계가 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그리고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만나지도 않았어. 발뺌에 발뺌을 하다가 할 수 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너무 서운해하면서 그를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이제 죄에 대해서 거짓 증언한 것이라든가 인정을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임을 했죠. 사임받은 뒤에는 저 사람들이 나를 압박해서 내가 그렇게 증언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마이클 플린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비디오 테이프 있어요. 보이스도 있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전하겠습니다. 어떤 그 QAnon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거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미국도 미얀마처럼 쿠데타를 일으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데려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냐고. 왜 그게 안 되냐고 하니까 마이클 플린이라는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이 안 되긴 왜 안 돼.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돼. shoul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론 이게 논란이 되니까 내 말을 언론들이 잘못 해석을 했다고 어제 오후부터는 발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또 다른 그 시드니 파웰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자 변호사 있죠. 지금 뭐 도미니엄 머신으로부터 13억 달러 고소를 당했고 한 마찬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쨌든 그 마이클 플린은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 쿠데타를 왜 못해. 쿠데타를 해야지만 돼서 QAnon이 막 환호하고 하는 비디오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는 이 그 시드니 파웰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8월 달에 백악관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벽에 가의 이름 뭐죠? 그 마이클 린들이네요. 마이클 린들, 마이필로 CEO도 마찬가지로 연방 대법원이 결과를 뒤집을 것이다.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어서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한대요. 해서 대통령이 8월 달에 돌아갈 거랍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비슷한 시기에 마찬가지로 측근들에게 내가 8월 달에 백악관으로 복귀한다. 그것도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드니 파웰은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그 컨퍼런스에서 했습니다. 컨퍼런스 이름이 음모론 그 QAnon의 컨퍼런스인데 꼭 이런 때 갓이 들어가요. 복음주의와 QAnon이 합쳐졌으니까 The God Country Patriot Roundup이라는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자가 얘기하기는 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는가. 지금 그 뉴욕시와 뉴욕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사인 트럼프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고 6월 달에 기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에 집중하느니 아예 8월 달에 어떻게 백악관으로 돌아가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만들어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게 이제 뉴욕타임즈의 기자의 얘기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캠페인 당시에는 션 해니티, 팍스의 션 해니티가 캠페인 광고를 직접 쓰고 그리고 그 써서 만든 그 광고를 또 본인의 프로그램에 광고를 내고 150만 달러 뭐 이런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백악관 출입 기자가 마이크 밴더라는 기자가 새로 낸 그 책에서 얘기를 한 건데 다 이렇게 서로 다 연관이 있고 아무튼 그런 일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수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지금 6월 달 시작이니까 오늘 6월 첫날이네요. 6월, 7월 두 달 벌 수 있잖아요. 8월까지 3개월 벌 수 있잖아요. 또 뉴스를 막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그런 그 루머와 가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잠시 뒤에 물가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었던 게 나오미 오사카 뭐 세계 랭킹 테니스 2위이기도 하고 결국은 우울증이었네요. 프렌치 오픈에서 이겼고 주말에 그리고 나서 항상 선수들이 기자회견하는 거기에 나는 안 하겠다. 내 정신건강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15,000달러 벌금형 받았고 그리고는 결국은 뭐 미디어에서 하도 비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위드로우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경기를 하지 않는데 그리고 나서 밝힌 것이 사실은 2018년도 US 오픈 그때도
이겼었죠. 그 이후에 우울증을 그 알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이 토너먼트 주최 측에도 사과를 했고 또 미디어에도 나에게 그동안 잘못한 그런 기자들도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면서 우울증을 2018년도니까 꽤 됐네요.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포츠계에서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의 특히 이렇게 대단한 선수, 스타 파워를 갖고 있는 선수의 기자회견은 기다리잖아요, 사람들이. 결국은 꼭 무슨 알 권리, 기사의 가치도 있지만 프로모션 성향이 강한 거고 특히 뭐 여자 테니스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이 없으면은 힘든 것이고 그래서 그 아주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는요. 이 세레나 윌리엄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정말 허그를 그 해주고 싶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한 거예요. 어떤 선수들은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아주 따가운 질문을 받고 답변을 잘 못했어도 가뿐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다른 그 선수는 굉장히 그게 사무쳐서 경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스포츠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슬프다. 특히 이제 테니스계가 그렇죠. 뭐 이런 거고 장기적으로는 아 우울증이네 또 우울증이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슈링크 줄어드는 거요. 빨래할 때만 줄어드는 게 슈링크가 아니고 뭐든지 작아지면은 슈링크한다고 하잖아요. 그 슈링크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커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슈링플레이션인데 휴지롤은 작아지고 페이퍼타월도 어떤 그 시리얼 백은 가벼워지고 캔도 작아지고 회사가 노동비와 원료비가 인상되니까 값을 올려 아니면 물건을 줄여 해서 소비자 겁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물건을 줄이는 회사가 굉장히 많답니다. 계산서는 꼭 봐요. 이거 제대로 된 거야. 저 그 캐셔가 의도적이 아니었더라도 내가 더 내 물건은 더 잘 보지 하고 꼭 보시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크리넥스 저는 그 두 겹짜리를 쓰거든요. 세 겹짜리는 너무 헤비하고 로션 안 발려진 거 쓰는데 그래서 저는 알아요. 두 겹짜리 168일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계산해도 그대로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또 계산은 해요. 그런데 그런 형태를 뭐 160 몇 개짜리를 확 줄여놓는다든가 크리넥스는 지금 값을 올릴 예정이에요. 캔에 들어있는 무엇인가를 5.9온스였는데 5.1온스로 경고도 없이 값은 똑같이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스캇 그 브랜드 휴지도 이제 곧 값 오를 겁니다. 기저귀도 오를 거고요. 코스코도 우리가 소고기 사가지고 오는 값이 20%가 더 전보다 높다. 옷은 10%가 높다. 치킨도 뭐 지금 얼마가 오르고 병물도 오르고 다 올라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4.2%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개솔리는 뭐 두 자리 숫자 올라갔으니까 그것보다 더 하고요. 해서 값은 올리고 물건 양은 줄이고 그런데도 계산하고 나와보면 전보다 훨씬 돈은 많이 내야지 되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시리얼, 뭐 아이스크림도 커피 양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박스 자체는 더 크다던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지 된다. 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했습니다. 이렇게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돈을 아주 잘 버는 아주 아주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지만 웬만큼 버는 사람이 야 이거 너무 심한데 나도 이런데 다른 사람은 하면서 하는 일도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됐었던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소고기라기보다 뭐 그냥 및 고기를 그 배분하는 그런 회사가 JBS. 왜 빨간색으로
정자체로 JBS라고 쓰잖아요. 해킹 당했네요. 사이버 공격을 당해서 북미와 그 호주 회사에 지금 공격을 당했다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기자들이 우주항공국 나사에 관한 지원금이 좀 많이 늘어났더라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주지사가 데센티스 주지사가 서명을 했는데 법안에 성전환을 한 소녀들을 여성 스포츠팀에서 받지 못하도록 성전환해서 여성이 됐으면 이제 그런 일들 요즘 흔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잖아요. 기저귀부터 병 이유식부터 너무 돈인데 그 크리스탈 그 도헤니 패트릭 도헤니 부부예요. 부부인데 엄마는 5살, 5살짜리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베이비가 곧 또 나올 거예요. 엄마 배에서. 그런데 이 크리스탈 이 부부가 얼마 전에 그 타겟에 갔더니 물건값이 너무 올라서 더군다나 아이들에 관한 것이 너무 올라가 베이비 용품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간호사이고 또 그 젖먹이 아이들 뭐 이유식 이런 것과 관련해서 컨설턴트도 하고 있고 하는데 아니 우리 부부가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정말 누가 누구의 심정을 안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캐시를 기저귀 박스에 무슨 뭐 병에 얼마나 그 정교하게 넣어놓던지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버리지 않게 그렇게 넣어놔서 물건 그렇다고 뭐가 망가뜨리지도 않고 하면서 세 군데 타겟 스토어 동네에 있는 타겟 남가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타겟 스토어에 들러서 집 근처에서 $1,000를 그렇게 아기 용품에 캐시로 넣어놓은 거예요. 아기 용품 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분들에게 이제 기쁨의 웃음을 드리려고 하면서 본인들도 처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있었을 때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구, 동료 너무 많은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어떤 때는 음식도 해다 줬고 모두 도와주고 첫 두 아이를 낳은 뒤에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뭐 힘들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돌려준다. 세상이 생각보다는 친절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터 리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터 리블, 거위터 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우리가 힘들었으니까 다른 힘든 부부들에게 기쁨을 이라고 하면서 캐쉬를 $1,000를 넣은 그 엄마 이제 곧 또 신생아의 엄마가 되는 그 엄마의 인종을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